집을 지금 잡고 있는 추세거든요. 체육관에서 이렇게 해도 수감을 수직으로 세워서 치르죠. 근데 그건 일어나면서 찌르는 몸을 이렇게 일어나면서 찌르는 게 아니라 치르면서 일어나죠. 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당기면서 껌포를 당기면서 앉으세요. 껌을 찌르면서 45도 눕혀서 찌릅니다. 45도 눕혀면 이렇게 수직으로 찌르는 것은 틀립니다. 틀립니다. 보세요. 당기면서 맞고 눕혔습니다. 이 찌르면서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서 찌르는 게 아니라 찌르면서 힘이 안 들고 검이 빠르죠. 몸으로 찌르는 게 아니라 검으로 찌르는 거니까 당기고 이렇게 수직으로 찌르는 게 쓰면 검이 틀어져서 흔들리게 됩니다. 45도 눕혀서 찌르면 멈추지 않고 거의 제대로 멈추죠. 찌르고 다니면서 그리고 수직으로 찌르면 상대방이 만약에 내 팔을 찼을 때 손목이 당하죠. 근데 45도 눕히시면 상대방이 설마 내 팔을 치더라도 다치지 않습니다. 검 손잡이가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45도 찌르면 문제는 검이 네, 내가 찌르고자 한 지점에서 정확하게 멈춘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털립니다. 보세요. 정면. 그 다음에 좌측. 좌측이죠. 그 다음에 찌르시고. 당겨서. 일어나면서 찌르는 게 아니라 찌르면서 일어나죠. 정면을 봤을 때는 정면. 좌측. 이렇게 검이 머리를 바스러우면 안 됩니다. 검코가 바스러우면 되지 않고 형식 검코가 자기 머리 위에서 이렇게 머리 위에서 다시 또 삼각형 옆에서 봤을 때도 검이 삼각형. 그 다음에 정면을 봤을 때도 삼각형. 네. 왜 삼각형을 만드냐면은, 네, 정면을 쳤을 때도 정면을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검이 밀려나가죠. 정면을 뺐을 때도. 찌르고, 삼각형. 검을 찌르고, 이렇게 당기면 안 됩니다. 찌르고, 검포를 먼저 당겨요. 이렇게 당기지 않고 검을 찌르고 손을 빼는 게 아니라 검을 수거하는 겁니다. 찌르고 찌를 때 이렇게 애비 동작 들어가면 안 되죠. 찌르면 안 되고
좌상단, 검포가 가는 방향에 이름이 기준으로 지어진 거죠. 그 다음에 좌로 빼고 우하단, 우상단, 그 다음에 우편. 여기까지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근데 하나, 둘 이렇게 막지 않고 검도에서 막는 게 없습니다. 막으면은 그 다음에 빌려 가면은 머리가 그대로 노출되죠. 막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검을 걷어내고 검을 뒤로 넘겨서 얘기지 않도록 얘기지 이렇게 올리는 것이 막는 것이 아니라 뒤로 돌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보세요. 막지 않고 그러면 그냥 돌려서 하나, 네. 이때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렇게 해서 머리 이렇게 끄면 안 됩니다. 보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 그러면 그대로